저에게 러셀은 학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러셀을 다니면서 생활 패턴이 학교를 다닐 때처럼 규칙적으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 전공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김유빈입니다. 목표를 이루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재수 종합반을 2주간 다녔었는데 저와 맞지 않는 수업도 들어야 하고 자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 동기부여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공부 자습 전형과는 칸막이가 없이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책상과 책장입니다. 책상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펼쳐놓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책장은 충분히 커서 많은 책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구자영 담임 선생님은 공부 방향 설정이나 생활관리, 멘탈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담임 선생님이 입시 전문가이신 만큼 수시, 정시, 지원 전략과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시스템은 승강반 제도와 장학제도입니다. 메가 대성 모의고사와 평가 모의고사를 통한 승강반 제도는 주기적으로 단기 목표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수험생활의 자극제가 되어줬습니다. 또한 승강반 제도를 통해 높은 반으로 올라간다면 장학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원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승강반 제도와 장학제도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에 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국어는 스스로 기출을 풀어보면서 어떻게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할 것인지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맞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굳이 한 선생님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학은 문제를 풀고 맞았던지 틀렸던지 자신의 풀이를 점검하면서 답지에 있는 풀이처럼 깔끔한 풀이가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거기서 왜 그 생각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수학 성적이 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보는 수능이라 이번에도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해온 공부와 저 자신을 믿고 집중하다 보니 그런 걱정은 사라졌고 기분 좋게 수능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올해 수능까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수능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담임 선생님은 동반자와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시면서 저는 제 공부를 하면서 함께 수능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러셀은 학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러셀을 다니면서 생활 패턴이 학교를 다닐 때처럼 규칙적으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